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골드 상위권, 플레 상위권, 하위권 사이에서 진행된 랭크 게임이고요. 아직 티어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저 티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티어를 올릴 수 있는지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저 티어에서 진행을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저 티어인 만큼 저 티어 템포에 맞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첫 템을 연운을 좋아해서 연운을 먹을 거예요. 바로 뺏겼고요. 역시 잘 드시네. 벨트 먹어줍니다. 자, 초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운이 살짝 섞여 있습니다. 요 벨트 처음에 가져온 템이랑 나오는 챔피언들을 보고 어울리는 템이 조합이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챔피언들 떠준 거 나빼드. 자, 그리고 초반은 무조건 연승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순방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초반은 지금 질리언 떴으니까 혁신가 쪽 빌드업이 조금 더 쉬워지겠죠? 이건 혁신가 쪽 빌드업을 생각하는 걸로 할게요. 자, 대검 좋습니다. 이러면은 어디가서 템? 벨트 대검. 그리고 요거 그냥 팔아버리고 싹 다 사줍니다. 초반은 1코짜리 이성작이 좀 중요한데 사지진 않았네요. 1코짜리들을 웬만하면 다 사주면서 진행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시너지 어울리는 2, 3코짜리가 없다면 그거 팔고 사주어야 됩니다. 레벨업을 하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약자보다는 방패진이나 재생의 바람 쪽을 먹고 싶은데 재생의 바람으로 가겠습니다. 좀 전에 다리우스를 사놨으면 이성작이 됐지만 그래도 혁신가가 떠져가지고 그냥 혁신가 빌드업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가를 쓰더라도 잠깐 앞라인 다리우스 이성작으로 해도 괜찮거든요. 이런 거 돈 남으니까 사주면서 진행하는 걸로. 자, 신지드 이즈리얼. 지금 페어들이 굉장히 많죠. 이럴 때는 진짜 리롤 한 번 정도 돌려줘도 되는데 그건 진짜 운입니다. 1코짜리 확률이 75% 잘 뜨기 때문에 잘 떠줄 수도 있지만 안 떠주면 힘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레벨업 하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케이틀린 팔고 레벨업 하고 다리우스 원탱 살짝 느낌 내보고 혁신과 빌드업이 된다면 다리우스는 짬통이겠죠? 벨트 같은 거 이런 거 쓸데없는 템들 넣어주면 좋습니다. 대검도 이즈리얼 넣어놓을까요? 지금은 만약에 챔피언한테 어울리는 조합이 완성이 됐다면 그런 거 섞어줬겠는데 뭐 피바라기를 벌써 만들고 싶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템은 못 만들고 없습니다. 자, 이즈리얼 이성 됐고요. 이즈리얼이 이성작이 됐으니까 AD 물리템 위주를 이즈리얼한테 주고 빌드업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다리우스가 이거 한 바퀴 촥 돌아주면 잘 버텨주기 때문에 살짝 올린 건데 이성작이 안 된다면 그냥 이렇게 씁시다. 아니 근데 이분들 왜 이렇게 잘 뽑으시는 것 같지? 초반에 1코 이성작이 이렇게 많으면 그냥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센 게 정상입니다. 자, 일라오이 이성 루시안도 떠줬고 일라오이 이성이 됐으니까 요걸로 당장 앞라인을 쓰는 게 좋습니다. 초반은 1성작보다는 그냥 2성작이 좋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뭐 요거 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물상 같은 거 올라가면 괜찮겠죠? 그래서 불치 같은 거 사주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요렇게 잘 이겨주는 게 정상이죠. 자, 요거는 얘네 팔고 레벨업 하나 누를 건데 지금 레벨업을 누른 이유는 1코 이성작 원하는 게 하나 붙었고 이제 2, 3코짜리 아니면 4코짜리가 운 좋게 떠줄 수도 있는 확률인 5렙을 가주는 게 지금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 5렙 상점 되니까 그냥 레벨업 눌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 불츠는 빼버리고 이렇게 불츠 올려주면서 이 대검에 고물상 적용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장 쓰는 거 빼고는 팔고서 이자를 봐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루시안을 팔고 이자를 봐줄 것 같습니다. 당장이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은 만약에 질 것 같으면 진짜 드롯까지 박아줄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상대로는 안 지죠. 초반은 무조건 연승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돈도 잘 모아주면서 진행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초반에 좋은 스태틱이나 뭐 태블망, 워머그 요런 게 나왔으면 그냥 당장 박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안 주고 있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혁신과 고물상인 에코가 떠줬는데 이러면 잠깐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써주면은 뭔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죠? 자, 이번 상대 용병이라 너무나 쉽게 이겨줄 것 같고 이제 골렘 라운드 지나고 템을 본 다음에 요거는 어떤 덱으로 가야 괜찮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직 혁신과 빌드업 좀 오래 쓸 것 같으니까 신즈드 안 팝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당장 어울릴만한 시너지. 그나마 난동꾼이죠. 자, 첫 번째 팀 갑바. 자, 두 번째 팀 코르키 모르가네. 얘네는 필요가 없죠. 지금 당장 어울리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자를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즈드 이성 좋아요. 이러면 그냥 신즈드 한 마리 올려도 되는 거예요. 자, 무조건 연승만 생각한다 했죠? 그냥 지금 레벨업 하겠습니다. 그리고 곡궁이 많으니까 그냥 거학으로 하나 빼고 곡궁템을 고물상 하나 만들고요. 요거는 당장 강해지려면 태블망 아니면 가고일인데 저는 가고일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벨트는 에코도 있기 때문에 지팡이로 빼서 모렐로로 빼고 싶은 생각이 조금 더 커요. 이런 식으로 당장에 어울리는 템을 주는 거. 지금 원탱이었기 때문에 가고일도 좋았죠. 그리고 거학도 나중에 무조건 좋은 템이죠. AP를 주든 AD를 주든 일단 준 거예요. 그리고 곡궁 넣어서 고물상 활용. 당장 세게만 진행해주시면 피관리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사줄만한 거. 당장 어울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은 어떤 걸 올리면 가장 셀까요? 당연히 오역신가죠. 세라핀이 아직 안 나오니까 요건 넣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버프를 주는 난동꾼 정도가 괜찮겠죠? 난동꾼 사주면서 마무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그냥 팔아버리죠.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템만 잘 주면 연승이 쉬워요. 지금 이분 보시면 템이 4개가 놀고 있죠? 저는 놀고 있는 템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이상한 템만 막 만들지 말고 좀 적당히 나중에도 쓸만한 템들, 그리고 지금 당장 좀 괜찮아 보이는 템들, 그런 걸 위주로 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좋아요. 자, 분해기를 고를 때는 상대방들을 보고 체력 많은 적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 골라줘도 괜찮거든요? 근데 많을 것 같은데요? 이미 삼성작도 있고 여기 워익도 삼성 찍으면 분해기 괜찮고 여기도 지금 난동군 빌드업이고 이러면 그냥 분해기 고릅시다. 당장에 더 강력해지겠죠? 그리고 시계 태엽은 지금 앞라인 든든하니까 오리 하나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세고요. 자, 지금은 전투 중량체도 두 개다 보니까 안 지는 게 정상이죠. 자, 저 이자 볼 거예요. 요거 팔고 이자 봐줍니다. 당장 안 쓰기 때문에 팔아준 거예요. 그리고 난동군은 여러 개 다른 것도 많죠. 자크도 있고 세주아니도 있고. 자, 여기서 먹으면 가장 좋은 거 무조건 세라핀. 심지어 지팡이라 모렐로도 되죠. 이러면은 지팡이도 뺏겼으니까 그냥 워머그를 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워머그 주죠. 왜냐면 가골도 있어서 얘가 진짜 오래 버티기만 해주면 그냥 녹여낼 거예요. 우리 팀들이 워머그 주겠습니다. 당장 좋은 템이니까. 자, 그리고 이 정도 됐을 때 연승 6연승이죠. 상대방들을 봅니다. 안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이러면은 레벨업을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50킵 해주면서 여유롭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학이니까 곡궁이니까 뭐 라위 같은 거 되면서 진 쪽이 될 수도 있겠죠. 요런 거 저격수 같은 거 지금부터 어떤 조합이 될 것 같아 될 것 같다 싶은 거는 조금 미리 재료들을 사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혁신과 빌드업이니까 만약에 진이 떠준다면 혁신과 진 빌드업 하면서 나중에 밸류를 높여주는 식으로 해줘도 괜찮겠죠? 아직 조합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자, 자크 아까 말했던 난동군 그 다음에 넣으면 되겠고요. 뭐 다른 거 어울리는 거 없고 그러면 레벨업만 50킵 해주면서 진행. 자, 또 잘 이겨줬죠? 이런 식으로 진짜 괜찮은 템들만 주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그냥 끝납니다. 자, 살만한 거 어울리는 것만 보세요. 어울리는 거 전혀 없죠. 그나마 암살자가 어울릴 수 있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얘가 강해진다고 도움되는 건 딱히 아닙니다. 만약에 에코가 이성작이었으면 암살자를 섞을 수도 있었지만 그냥 지금은 전체적인 버프를 주는 남동군을 섞을 확률이 높아요.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장갑. 오, 필요 없는 거 팔겠습니다. 얘네도 필요가 없고. 자, 강화술 써도 나름 괜찮으니까 사가면서 진행하고. 잠시만요. 풀템이 완성이 돼버렸네? 이러면 이 판은 그냥 AD 쪽이 확정된 거죠. 이러면 할 수 있는 조합 시비르, 이렐리아, 진, 뭐 드레이븐, 진짜 어떤 AD 4코짜리 딜러, 뭐 5코짜리 딜러가 될 수도 있고요.
이템이 어울리는 딜러들이 될 것 같은 조합들은 생각을 하시면서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템만 잘 주셔도 그냥 7레벨 때 뭐 리롤 굳이 안 돌리셔도 충분히 버텨지거든요. 뭐 지더라도 살살 지고 이길 수도 있고요. 아 요거는 졌나? 진 거 같긴 하죠? 오케이 저도 돼요. 이렇게 돈 잘 모였을 때 그리고 피 잘 모였을 때는 그냥 팔렘 리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지금 당장 쓰니까 그냥 올려주고 레벨업 한번 누르고 마무리. 자 이번 상대 비전 마법사인데 잘 이겨줬죠. 자 브라움 11르 어울리는 거 하나 떴죠. 11르 요거 팔고 암라인도 사주시고 요거 이러면은 그냥 11르 아니면 진? 이 두 개를 일단 생각합시다. 그러면 나르 팔고 캐틀도 사주시고 일단 마무리.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합니다. 팔렘 리롤을 해줄건데 앞라인 든든하게 어떤거든 상관없어요. 경호대가 됐든 난동꾼이 됐든 뭐 거신이 됐든 그냥 앞라인 든든하게 이성작 해주시고 빌라인 메인딜러 이성작에 템만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9렙 갈거예요. 그거를 보통 4라운드 5 4-5 정도에 해주고 리롤 속도가 좀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4-6대 증강체 고르는 라운드가 시간이 좀 길거든요. 이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은 딜템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탱템을 추가시켜주던가 지금 치감템이 없기 때문에 치감템을 노려주던가 아니면은 그냥 진이 안전하게 딜 잘 넣을 수 있게 벤시의 발톱 같은 거 왜 진이라고 했지? 지금 진 쪽을 하고 싶긴 해요 제가. 이런 벨트 먹읍시다. 벨트는 벤시도 되고 뭐 모렐로도 되고. 자 이렇게 하고 너 이성 됐으니까 잠깐 올라가 리롤 진 쓰고 싶다. 일단 진으로 바꿔줍니다. 이성작 되는 거 그냥 싹 다 써준다는 느낌으로 가볼 거예요. 자 템은 진 주고 자 좀 더 리롤 아직 이성 이러면 사경호대를 쓰고 싶은 걸요? 아니 사경호대래 사 저격 잠깐 요렇게 쓰죠 한 턴만. 요런 식으로 조합을 막 바꾸다 보면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지금 조금 제대로 올리진 못했죠. 요런 식으로 한번 가는 겁니다. 자 요것도 팔고 요거 팔고 이런 거 사보고 11은 팔죠. 제리도 나왔으니까 이 판은 진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태블판 산행의 전율 휴대용 대장간 솔직히 저는 셋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진의 체력 회복을 도와주는 요거 그리고 지금 치감이 없기 때문에 태블판도 괜찮고 여기서 좋은 템 하나만 떠줘도 또 좋고 하지만 역시 재미는 휴대용 대장간. 오케이 이판 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리도 키워. 자 리롤 더 돌려야 돼요. 아직 진이 1성이죠. 저격수 사주고 저격수 일단 사시게 알리스타? 알리스타로 이러면 탱이 될 확률이 높겠죠. 진은 왜 안 떠줄까요? 이상하네. 사시게 내리면서 요거 올리고 뭐 하나 추가시켜주는 걸로 합시다. 요거 팔게요 이러면. 징크스를 넣어서도 괜찮았을 것 같은 느낌? 괜히 팔았다. 자 일단 일라오이는 이제 버려주시고 알리한테 템 몰빵 해줄게요. 그리고 제리를 쓸 거라면 차라리 그냥 이 저격수로 내리고 시너지 위주로 섞어주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강화술사나 거신 요런 걸 섞어주고 싶어요. 요거 난동군도 팔죠 그냥. 지금 충분히 9렙이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요거는 조금 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풍도 괜찮다. 브라운 말고 요거 올려줄게요. 브라움은 당장 팔고 진 2성까지만 찾죠? 안전하게 오케이 됐다. 저 요거 징크스 올리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사시계니까 징크스 살짝 올려보는 걸로 생각하고 자 덱파워 봅시다. 이런 식으로 앞라인 2성 든든한 거 2성 그리고 메인딜러 2성 찍었으면 그냥 9렙을 가주시면 됩니다. 쉽죠 여기까지는. 필요없는 거 좀 팔고 사자격수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냥 팔죠. 좀 밸류 위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 이것은 삼돌연변이. 자, 날리고 상대 갈리오 좀 부럽네요. 힘이 좋아가지고 궁만 쓰면 웬만하면 바로 녹이죠. 어우, 갈리오 나왔다. 이러면 그냥 바로 넣죠. 안 넣을 이유가 없죠. 자, 이번 상대 삼집행자 사 란동꾼, 상대 딜러는 카이사 이성 레이븐. 생각보다 좀 센데? 자, 녹이고 CC기 너무 좋죠. 갈리오, 알리스타, 오리아나. 좀 이따가 불치까지 되면 완벽. 자, 초밥에서는 구원을 가져와줬고 알리스타 풀템 만들어줄게요. 진짜 단단하겠죠? 자, 불치 나왔고, 지금 여유로울 때는 항상 상대방들을 보고 뭐 삼성 찍는 거 견제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딱히 그런 게 없죠. 레벨업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상대 7비전 마법사. 자, 상대 징크스도 있고 알리스타 풍광했고 제리도 세고 좀 날려주고 빵 해주면 끝. 그리고 빅토르 이성 되면 좀 무서우니까 견제해주면서 갑시다. 제리 이성 좋네요. 이롤 좀 해보죠. 벌써 끝나버렸네. 오, 실코도 견제하는 걸로 하고. 자, 빅토르랑 여기 실코도 쓰겠죠. 나온다면 쓸 거니까 견제하고 빅토르 실코 견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 카직스 날라갔죠. 빵 웬만하면 안 진다. 지금 제리도 세죠. 자, 돈 먹어주시고. 자, 돈은 좀 모아보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앞라인 탱커 같은 거 띄우는 것도 좀 좋거든요. 요런 거 메인 탱커. 용발은 좀 아끼도록 할게요. 나중에 비전이랑 싸워보고 뭐 제리가 용발을 줬을 때 좋은 매칭이 된다면 제리도 주고 싶기도 하고 징크스를 주고 싶기도 하고. 용발은 굳이 탱커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딜러들이 안전하게 딜 잘 넣을 수 있도록 딜러를 줘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쉬우니까 그냥 가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8비전이라서 용발을 딜러한테 주면 잘 해줄 거거든요. 일단 리롤 돌려봅시다. 자, 견제, 삼성작 견제하면서.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뭐야, 여기 또 만났네요. 용발 한 번 더 아끼죠. 비전이랑 싸워봐야 좀 알 것 같아요. 여기 싸움을 보죠, 차라리. 자, CC기가 좋아서 아무래도 그냥 쉬운데요? 이러면 용발은 그냥 제리, 보냈네? 보내버렸네? 아무래도 알리 혼자 얘네 둘 잡는 건 힘드니까 이제 여기 상대로만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다 팔아버리죠. 뭐야, 설마 이겨? 알리야? 아니지? 에이, 설마. 자, 일단 트린다미어를 한번 띄워봤고요. 전판에 트린다미어가 딜을 제일 잘했더라고요. 자, 갈리오 니 차례야. 갈리오 뛰어. 뿡. 이상하다. 자, 복원은 이 친구 주고. 근데 이분 배치를 안 바꾸시네. 살짝 심리전 걸고 왔다갔다 해주긴 했거든요. 배치를 안 옮기시는 걸로 봐서 제가 그냥 배치 고정시키면 될 것 같고. 지금 제리한테 복원을 주면서 얘를 빨리 녹였고 그냥 이겼네. 솔직히 질 수가 없습니다, 이 밸류로. 자, 이런 식으로 진짜 템만 잘 주면서 어울리는 템을 최대한 조합을 생각을 해보고 그 조합이 8레벨 때 앞라인 2성, 뒷라인 메인 딜러 2성을 찍었다면 9레벨 가서 밸류업 해주시면 웬만하면 1등 아니면 2등은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